월폐역 개정안과 이민법 제안 등 반이민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족학교에서는 반이민법 저지를 위한 팩스 보내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학교와 다른 소수민족 단체 등 전국의 315개 단체에서는 월폐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편지를 밥돌 상원 의원에게 보내는 팩스 보내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통화가 안 되고 많이 기다렸다가 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것이 그만큼 각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밥돌 상원의원 사무실 팩스가 마비되면 될수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성과는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 팩스 보내기 운동의 주축이 된 민족학교에는 이른 아침부터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왔습니다. 월폐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한인 노인들이 직접 보낸 200여 통에 달하는 편지를 일일이 번역해서 팩스를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한국에 돌아가자니 그렇고 또 자식들한테 생활을 전적으로 유지하다 가니까 자식들 자체가 어떻게 한 달에 5,600 불씩을 꼬박꼬박 그렇게 대줄 수 있나. 이거 참 난처한 점이고. 이와 함께 소수민족계 대표들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반이민법 저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전개되는 반이민법 저지 활동과 함께 이번 팩스 보내기 운동도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팩스 번호는 202-224-8952입니다. 반이민법 저지를 위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인타운에서 KT 뉴스 안지영입니다.